먼저 국회 예결위에서 이용호 의원이 질의한 질문에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23번째? 네 번째 네 번째요? 냈습니다.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번을 냈으면 예. 세 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됩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정세균 총리가 한 내용이, 말이 또 발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말이 다르죠? 뭐 어떻게 정부 내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랬지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건 아, 잘이 안 나왔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불안정하게 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뭐 여기에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17 대책이란 거는 뭐 수도권 포함해서 청주 뭐 거의 전역을 다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번에 얘기했던 게세 가지잖아요. 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실수요자들, 30대 중심으로는 오히려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정부에서 많이 했던 거는 규제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급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구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금리 상태가 굉장히 사실 오래 지금 흘러오고 있고 그것이 아주 많은 유동성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 굉장히 천조가 넘는 유동성, 1,500조 정도의 어떤 유동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뭐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은행에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경기를 이제 경색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 정부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일가구 일주택자들은 보호를 반드시 하지만 다가구자들에 대한 어떤 징계, 이제 징벌적 규제죠. 징벌적 규제는 좀더 강화해서 미래에 이것들이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험치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내집 마련의 꿈을 점점 멀어져 가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에 차거나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금 여당에서는 바짝 허리를 숙이는 모양새인데 역시 첫 번째로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떠오를 겁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9년 만에, 이제 10여 년 만에 재집권한 문재인 정부 역시나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논쟁의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만큼은 못 잡아도 너무 못 잡았다는 평가가 보수 시민단체가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데 모두 청와대 앞에 가서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시위까지 했거든요. 기자회견도 가지고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 3년 너무 잘못됐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참여정부처럼 집권 후반기에 가면서 부동산 문제가 민심 이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정부나 여권의 핵심 지지층은 젊은 세대입니다. 2030 나아가서 40대까지가 주 지지층으로 뿌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이내집 마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실소유로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하라고 했고 뭐 1주택자 피해 안 보도록 그리고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게 청년들이나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지금같이 공급을 규제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이 분위기에서는 사실 2030 세대가 내집 마련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운이 좋아 청약이 되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금수저가 아니면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수저들의 로또가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 저도 피해자거든요. 네. 네.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으니까 청약이 당첨되어도 저로서는 집을 구할 방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하, 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이 건전한 생활인들, 직장인들이 30대에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입안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 사과 이후에도 지금 국민들이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기억하겠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집 남겨두고 청주집 팔았다는 거 기억하겠습니까? 이 정무적으로도 지금 손발이 전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이나 장관이 하는 걸 보고는 속이 참 많이 답답할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따로 불렀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부동산 정책이 잘 됐느냐 잘 못 됐느냐 이 뭐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최근에 본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거주 1주택 보유 기준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 이래서 본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듣고 가겠습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청와대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1주택자, 우리 1주택자 하겠다, 먼저 나서서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주택자 비율이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서약 지켜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뭐 의원수가 이제 민주당이 더 많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통합당이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괜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네. 세금을 잘 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금기시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공인이고 국민의 대표고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매각에 그러니까 처분의 시기도 사실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오래전에 처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다가 이제 와가지고 처분하면서도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하겠느냐. 이분들이 계속해서 처분 안 하는 거는 언젠가는 그 처분 안 한 것이 돌아오는 어떤 이득으로 발생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 믿고 즉 반대되는 어떤 정책을 이제 정책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오히려 팔으라 그러면 이제 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공직자들,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은 이른 시간에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뭔가 모범적인 어떤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반포집을 파느냐 뭐 청주집을 파느냐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완전히 희화화돼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변호사님 네. 뭐 청와대 다른 다주택자인 참모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근데 저도 앞서 저 김관학 교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한테 고용자 팔아라 말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럼 뭐 팔아라 말아라 없으면 안 팔면 부딪히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 일단 팔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고위공직자들이 안 팝니다. 그럼 그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겠구나. 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 고위공직자, 청와대 이제 고위직들, 그다음에 정부의 고위직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는 정부에 더 민감하고 이 정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이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나 어쩌 서초 등에 집이 있는 강남 쪽에 이제 집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안 판다. 그 메시지는 아, 더 오른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안 파는 게 그렇지.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에 대한 기대 이거를 크게 이제 내리는 그런 적이 있는 거고 저 노영민 실장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이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충돌하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노영민 저 실장은 청주 지역만 안 되는 거죠 왜? 노영민 실장은 청주가 지역구잖아요 그럼 4년 후에 저 실장 그만두면 청주 지역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4년이 오기 전에 2년 후에 대선 바로 직후에 충북지사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청주의 집을 가주는 게 맞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 가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기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를 가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 청주 집을 파는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을 충돌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선택한 것이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본자 본인이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 메시지는 아 재건축 강남 아파트 좋다는 얘기구나 라고 시장에 읽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제 노영민 실장의 저 선택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반대로 간 선택을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좀 약간 놀라게 한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이 팔겠다고 했는데 서울 집에서 갑자기 청주 집을 팔겠다라고 말을 바꾼 게 이게 뭐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곤 했었는데 이 집에 대해서 또 지금 관심이 쏠려요. 이 반포 아파트가 뭐 갭투자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다?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도 매우 좋고요. 여러 인접 환경이 좋고 위치가 아무래도 강남 반포다 보니까 사실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용으로 선호되는 아파트라는 게 근처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전원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아파트를 왜 못 파는지 그 이유를 해명한 게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기에 큰아들이 살고 있어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연배로 봤을 때 큰 아들 나이가 학생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나이가 꽤 있겠죠. 직장이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살고 있어서 정작 본인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는 매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갭 투자용으로 선호되는 이른바 투자용 알짜라고 알려진 이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 판다. 차라리 솔직하게 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나도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못 판다고 말을 했으면 뭐 비서실장도 별 수 없지라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처음에는 뭐 투기 과열지구 대상이 아니라서 2주택자 괜찮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로 청주 판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아 반포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포가 아니라 청주 파는데 그게 장성한 큰아들 때문이다 이런 변명의 변명이 누적되면 사실 지금 정부에서 마치 사회 악처럼 타겟팅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1가구 2주택자들도 들어보면 전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참모들의 피치 못할 사정은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피치 못할 사정은 징벌적인 과세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규제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2017년 문재인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7.3억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서민들은 7.3억 꿈도 못 꿀 액수인데 청와대 참모라는 분들이 다주택자로 있으면서 이 정부 기간 동안 이득을 본 부동산 상승분이 7.3억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국민들이 아 집 팔아야겠구나, 집값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청와대 참모처럼 강남 알짜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7억, 10억이 오를까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선수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유가 있다는 건 두 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솔선수범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참모들의 행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답답하실 것 같다고. 지금 현재 이 다주택자 참모들의 재산 증식 현황을 보면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이제 평론가님이 뭐 청와대 참모처럼이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셨는데 또 진중권 전 교수도 SNS에 비슷한 표현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뭐 반응까지도 했는데요, 교수님. 네.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뭐 실수요자들 또 부동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신호를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유사한 행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있었던 노영민 실장의 그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입방아 찍기에 굉장히 좋은 논란거리를 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반포를 팔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청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뭐 나중에 똘똘한 차 하나를 가지려고 한다. 모든 것을 경제적 이득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행태로군이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좀 하나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로서 아직 장가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내가 지금 비서실장이니 팔아서 너 집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개인이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분노의 핵심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가는 이 서민들의 분노가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